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파헤쳐보는 시간, 용의주도의 김용희입니다. 크고 졸업생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해설위원 윤희상 위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최근 2024년 드래프트 고교야구 이제 최정상급의 투수 탑3, 야수 탑3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이제 변수가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경북고등학교의 전미르 선수를 이제 영상을 다뤄볼 건데, 전미르 선수 유니폼 많이 팔리겠다. 뭐 이런 느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선수가 뭐 전체 1라운드 누구냐, 전체 2라운드가 누구냐, 이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은 이 전미르 선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미르 선수 2005년생이고요. 경북고등학교 우타, 그리고 8월 15일 기준으로 13경기 4승 1패, ERA가 1.48, 그리고 61이닝 삼진을 48개나 잡고 있는 성적입니다. 예. 타자 기록도 뭐 말씀을 드려야 되죠. 26경기 3할 3푼 3리, 홈런 3개, 안타 26개, 31의 타점과 26개의 볼넷을 기록 중입니다. 아, 이거 뭐 기록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뭐 많아요. 예, 투타를 다 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피지컬적인 면이 좋죠. 일반 고등학교 야구 선수 같지가 않아요. 외형적으로 저 어깨가 약간 뭐 위원님이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 어깨 자체가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온. 이런 투수들 같은 경우에 어깨 부상이 좀 덜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금은 선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선수마다 다르다. 대신 어깨가 요렇게 좀 들어오는 유형의 선수들. 요거는 부상 위험이 있긴 해요. 요거보다는. 이 뼈에, 어떻게 보면 팔에 붙어 있는 뼈와 이 몸의 뼈가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그렇죠. 예. 이 선수가 1군 무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뛰기 위해서, 전민우 선수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 선수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떠한 장점이 보이는지 한번 위원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번. 첫 번째는 이 전미르 선수는 굉장히 좋은 리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구폼 안에 힘을 빼고 던지는 이런 리듬감을 좋은 야구 센스죠. 야구 IQ로 많은 공을 던지는데 크게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몸이 좋아서 스태미너가 좋다보다는 던지는 요령이 있어서 스태미너가 좋다. 그 대신 또 몸도 좋으니까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백스로잉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돌거든요. 끊긴 동작 없이 힘을 어떻게 보면은 이 릴리스 포인트에서 임팩트를 줄 때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던지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타고났다. 타고난다 느낌이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제가 투수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지켜볼 때 이 밸런스와 그리고 리듬감,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방향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임팩트까지 좋으면 이 다섯 가지가 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정말 높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밸런스와 리듬감과 타이밍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금 제가 여기서 왜 스톱을 했냐면은, 전민우 선수가 여기 좀 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던질 때 많이 이렇게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테이크백에서 백스윙이 이루어졌을 때 이 팔의 이 아크가, 그러니까 이 팔의 각도가 요렇게 90도에서 한 75도, 80도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투수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사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90도를 벗어나게 되면
회전하는 반경이 백스로잉부터 좀 뒤에서 커지기 때문에 네, 커지니까 앞이 줄어들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타자라고 치면 벌어져서 땡겨오는 유형의 네. 타자의 느낌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돼요. 이제 타는 뭐 아웃인 네. 스윙을 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그 이제 일본의 사사키 로키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커서 약간 벌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공 170km 가까이 던진단 말이에요. 그 전미르도 혹시나 가능할까나 이런 기대감? 만약에 네. 지금 이 투구폼만 놓고 보면 네. 지금 이 팔 스로잉을 해서 저는 팔꿈치를 끌고 나온다라고 보는 네. 주인은 아니에요. 팔꿈치를 네. 어떻게 하면 강하게 발을 끄집어낸다라고 네. 이 말의 억양이 다를 수 있지만 팔꿈치를 빠르게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네. 이 뒤에 다리의 회전이 조금 늦어요. 아 여기 여기서 예, 뒤에 여기. 다리가 먼저 회전이 그렇죠. 더 들어와 주어 그렇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죠. 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네. 뭐 더 큰 폭발력, 임팩트를 줄 수 있지만 지금 이 느낌은 결국은 이 하체가 그 기다림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상체 위주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아, 여기 상체. 타이밍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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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그렇죠. 저기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쪽에서 조금 보완을 하려면 네. 이 전미르 선수의 왼쪽 팔도 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기 전에 혹시 네. 이거 맞나요? 이 왼쪽 팔이 이 글러브가 겨드랑이 이쪽으로 붙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집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네. 붙어줘도 뭐 네. 전형적인 기본기 교과서 위주의 폼이긴 해요. 이제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 왼쪽 어깨가 선수들도 그렇고 왼쪽 어깨가 빨리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글러브로 잡는 느낌은 자, 보세요. 네. 전미르 선수는 이제 본인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내 어깨가 빨리 벌어지니까 이 왼팔을 조금 더 닫으려고 노력을 해요. 투구폼 안에서. 근데 결국은 던지려고 할 때 그만큼 많이 돌죠. 어깨가 벌어지니까 그렇죠.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글러브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러브는 사실은 이 바깥쪽으로 빠져도 돼요. 대신 이 어깨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주면 이건 왼쪽이 열린 게 아니에요.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왼쪽 어깨를 안 열리게 닫는다고 해서 글러브를 닫았으면 던질 때 이렇게 되면은 이건 열린 거다. 아. 그러니까 전미르 선수는 뭔가 모르게 이 자기 왼쪽의 어깨가 닫혀야 된다라는 이 앞쪽 어깨가 닫혀야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예, 이 글러브 팔로 이렇게 닫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 어깨가 좀 더 기다려줘야 돼요.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서 기다려줘서 회전을 드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오버핸드 투수이지만 네? 이 힘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회전에 의해서 좀 던지려고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투수가 이제 네. 골반과 돌아가면서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네. 결국은 기다려줘서 휘둘러 줘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팔을 먼저 쓰는 거죠. 아 정면에서 보면은 더 잘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서 왼발이 딱 땅에 디디려고 할 때 아 이거 땅에 디디려고 할 때 네 이때예요. 이때 타이밍에 이때 요렇게 빠지는 느낌이 아니고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이면은 좀 더 참아주면 아 그렇죠. 훨씬 효과적이다 그 말이고 지금 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글러브가 사실은 몸에서 벌어지면 네. 멀어지면 힘쓰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미르 선수가 우리가 힘을 쓸 때 이 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쓰는 거랑 그렇죠. 이렇게 멀리서 쓰는 거랑은 아무래도 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미르 선수가 그런 아까 용희 위원 말씀대로 글러브의 위치도 조금은 수정을 하면 좀 더 힘을 안으로 힘을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그렇죠. 결국은 네. 전미르 선수가 지금 이렇게 공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힘쓰는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못한다 하면 결국은 피치 디자인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어떤 유형이냐면 전미르 선수는 지금 플레이트 판을 3루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3루를 밟으면서 왼발의 착지가 오른발의 뒤꿈치 쪽으로 쏟아져요. 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왼발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왼발도 쏟아지고, 왼쪽 라인도 쏟아지면서,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렇죠. 느낌이 가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전미르 선수가 뭐 슬라이더가 주무기, 슬라이더나 커브 계통을 잘 던진다라는 선수로 가정했을 때, 네. 잘, 이 홈플레이트 판의 피치 디자인을 정말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대표적으로 뭐 윤성민 선수도 그랬고, 지금 뭐 패디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이 슬라이더 계통을 잘 던지는 유형의 선수가, 네. 플레이트 판을 일루 쪽으로 밟아서,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먼 쪽에서 먼 쪽으로 슬라이더 계통을 뜨는 거죠. 근데 전미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를 중심으로 윤성민 선수나 뭐 패디 선수는 그렇죠. 이쪽에서 삼루 쪽, 예, 용희 위원님 쪽에서 이렇게 쓰는 슬라이더를 계통을 쓰고 있는데 네. 전미르 선수는 제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걸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타자한테 스윙 궤적에 지금 전미르 선수가 임팩트를 주는 전달되는 공간이면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타자의 네. 타격 포인트에 걸린다. 네. 네. 만약에 공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 왼쪽 어깨 라인이나 앞다리가 좀 크로스파이어처럼 크로스로 들어와주면 오히려 제 위치에서 오히려 더 들어가서 더 크게 돌릴 수는 있어요. 그게 효과적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랜더스의 오원석 선수든지 네, 김강현 선수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은 전미르 선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심플하게 피치 디자인 쪽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리고 하나는 구속을 좀 더 올려야 돼요. 지금 뭐 최고 구속이 150km라고 하는데 네, 네. 사실 이제 팬분들도 아셔야 될 게 고등학교 선수들이 150km의 최고 구속에 어떻게 보면 현혹돼서는 안 돼요. 고등학교 선수들이 150km 최고 구속을 던진다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 한 6km에서 7km를 해주면 아, 이 선수의 평균 구속이 그렇죠. 이 정도 되겠구나. 평균. 그러면 전미르 선수가 150km를 던졌어요. 최고 구속. 그럼 평균 구속이 대략 143에서 145 사이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정도의 스피드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투구폼으로는 저는 쉽진 않다라고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뭐 좀 정리하자면 왼쪽 라인은 결국은 글러브로 잡는 느낌보다는 이 어깨에 임팩트 쓰는 타이밍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피칭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플레이트 판을 위치를 좀 변화를 주거나 변화구의 궤적에서 조금 힘을 붙여서 조금 이 패스트볼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상한 무브먼트가 없는 거를 조금은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선수를 또 얘기를 다뤄야 될 게 타자가 또 있어요. 타자 부분이 있어요. 전미르 선수가 이 중학교 때 유격수를 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빨아들이는 그 습득 능력 저는 있다고 봐요. 이런 플레이트에 대한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회전, 왼쪽 어깨 기준 이런 것들 그래도 야수를 한 친구들이 감각적인 게 이제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내야수들이 네, 좋아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수정이 충분히 빠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는 투수 출신이라 그런데 저렇게 풀스윙하는 네. 저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전미르 선수 그래서, 매력을 네. 사실은 타자 쪽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저 타격폼으로 홈런 2, 30개씩 때리면 네. 또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노시안 선수처럼 그렇게 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미르 선수가 인기가 많고 팬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이 이도류라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강백호 선수가 처음 포로 왔을 때 그렇죠. 약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으로 네. 다 이겨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전미르 선수도 운동 능력 있잖아요. 아, 너무 좋죠. 벌써 보자마자, 야! 하게 되잖아요. 와! 하게 되잖아요. 일단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망이 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투수 입장이니까 지금 전미르 선수처럼 어떻게 보면은 파워 있는 느낌의 스윙을 하는 선수들이 사실은 제일 상대하기 어렵긴 해요. 그렇죠. 네. 한 방이 무섭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장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투수들이 무서워하는 타자 중에 한 명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자세나 이 이제 골반 다쳐져 있는 거나 이미 이제 때리기 위해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미 다쳐져 있는 거 치기 전에 힘을 쓰려고 예. 투수가 던지기 전에 딱 달아놓는 것처럼 타자도 이미 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이 미리 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쪽에서 보완이 된다면 그렇죠. 조금 더 빠른 계통의 패스트 속구나 이 변화구의 대처 능력까지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변화구도 둘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타이밍을 땡겼을 때 여기서 치러 나가려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움직이는 지금 방망이가 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등 뒤쪽으로 와 있죠. 이 뒤쪽으로 와 있고 이쪽 던지는 투수 쪽에서는 이미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아직도,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에 그렇죠, 파워는 있지만 정확도에서 섬세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흔한 말로 떨공삼, 멀공삼 이게 좀 대처 능력이 떨어질 네. 수밖에 없다. 그래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프로 가서는 보완을 무조건 할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네, 해야죠. 무조건 할 거예요. 하다못해 강백호 선수도 움직임이 굉장히 많지만 치는 순간에는 일정하게 딱 탑포지션에 탁 올라가 있거든요. 힘을 쓰기 위한 자세에 딱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전민호 선수는 현재 좀 이제 불규칙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 오면은 이 부분만 수정을 하게 되면은 타자 쪽으로는 저는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타격 폼을 제가 용희 위원님 지금 건 좋다. 그러니까 예. 용희 위원님처럼 너무 좋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는 예.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정형화된 틀 안에 갇혀서 배웠던 우리 때와는 다르게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 신체의 능력을 활용해서 큰 동작으로 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뭐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로 봤을 때는 그렇죠. 내 거다. 이런 느낌 있어요. 진짜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풀스윙을 돌려준다. 너무 매력적이긴 해요. 진짜. 맞아요. 네. 이 지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재료, 큰 틀로 보고 선수를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나 나중에 이런 세밀한 부분, 이런 보완해야 될 부분은 프로 와서 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전민호 선수의 타격이나 이런 자세, 또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너무 좋아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투수보다는 야수 쪽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유격수 출신이고 심지어 삼루도 가능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 강한 어깨. 이러면은 그냥 최정 선수, 노시안 선수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맞아요. 사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봤을 때는 우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지금 공 팍 날아가고 하니까 우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은 공, 이제 배팅볼이죠, 연습공이죠. 예. 그리고 투수가 던지는 공은 속히 말해서 저희가 살아있는 공이라고 그쵸, 얘기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살아있는 공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제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나무 배트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선수들 이런 선수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모상기 선수도 있었고. 맞아요. 김동엽 선수 힘으로 완전히 파워 같이 아시잖아요. 네, 공 없어지는 선수는 거. 같은 팀에 소속돼 있어서 저는 역대 김동엽 선수의 같은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공 네. 우주에다 쌓아요. 우주에다 쌓아. 근데 스윙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진짜 뭐 170m를 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결국에는 나무 배트는 얼만큼 스팟에 정확하게 맞추느냐가 이제 싸움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정교하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준다 하면은 저는 야수로서 진짜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전미래 선수를 스카우터 분들이랑 어떻게 팬분들 그리고 용희 위원님처럼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많은 기간을 쫓아다니면서 본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좀 뭔가 핵심적인 말을 들은 게 유격수 출신이었다라는 말이 그렇죠. 너무 뭔가
딱 몸에 맞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야수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내야 포지션은 잡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3루수나 3루수 1루수나 1루수나 네. 그러면 네. 어깨가 좋기 때문에 뭐 2루수는 굳이 볼 필요 없으면 뭐 외야를 가더라도 코너 외야 수는 제가 볼 땐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본기나 센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높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 여기 위원님도 그렇지만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을 봤을 때 요즘에는 이 야구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격적인 면은 지금 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들으면서 오 좋다. 네. 저도 뭐 좋다고 느꼈고 네. 수비적인 면도 네. 뭐 내야수 출신, 유격수 출신이 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하겠다. 네. 근데 문제는 발전 가능성을 논할 때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야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전미르 선수가 지금 현재 개인 트레이너를 둘 정도로 이미 프로 쪽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혼자서 하기에는 저런 피지컬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약간 진짜 준비성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철저한 준비성도 철저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성에 찰 때까지 또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전민호 선수가 생각보다 말수가 적대요. 예, 네, 말수가 적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야구에 대한 태도라든가 어떠한 무엇을 할 때 그래도 진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체적인 이런 걸 봤을 때 야. A 플러스. 야 그러면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전민호인데 내가 누군데. 그렇죠. 이게 보편적이거든요. 네,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어린 친구들 선수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팀 내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는 게 어릴 때부터 배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전민우 선수 타격하는 모습, 투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전민우 선수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라는 뉘앙스지만 실질적으로 깊게 파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말수가 적고. 좋네요. 또 연습도 많이 하고 그 정도로 야구에 이제 열정이 많다. 그래서 전민호 선수가 너무 멋있어요. 네. 왜 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응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핫한 선수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야수 쪽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투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된다 하면은 진짜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선수인 거죠. 자 이렇게 전미루 선수까지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야수 탑3, 투수 탑3, 전미루 선수까지 포함해서 7명 선수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곧 드래프트가 시작을 합니다. 전미루 선수까지 포함하면은 드래프트에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나름대로 지명에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 지명 예측 예상을 해보는 건데 2024년 신인 드래프트 지명 순위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하나입니다. 순차적으로 두산, 롯데, 삼성, NC, 기아, KT 그리고 여덟 번째가 키움, 아홉 번째가 LG, SS, 이제 SSG 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두가 아시죠? 이제 LG 순번에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키움이 연속 두 번,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지명을 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먼저 이제 지명이 되고 어느 선수에게 좀 많이 관심이 쏠린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번은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이 황준우 선수가 갈 것 같아요. 1번에 황준우 선수. 네, 맞아요. 네. 하나 이글스는 아무래도 자원 투수가 또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뭐 사실 지금 U18도 에이스가 황준선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선발 투수로서 예, 뭐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얘기 드리면 지금 현재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자완 투수로서 기아의 유영철 선수가 또 신인왕 후보에 올라와 있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구력도 되고 자완 투수 이런 성공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준서 선수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자, 다음부터가 자, 전 2번 두산부터가 네.
조금은 이제 황준서 느낌, 그러니까 거의 99% 느낌보다는 99%의 느낌보다는 조금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 네,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른 어떻게 보면 예측하시는 분들과 많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 에, 에. 저는 사실은 2번에서 두산이 뭐 김태현 선수를 가장 높게 평, 김태현 선수 정말 좋은 공을 던지고 있고 그렇죠. 전 높다고 평가를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산은 상위 라운드에서 발전 가능성 있는 피지컬 좋은 선발 유형의 투수들을 지명을 자주 하곤 했어요. 뭐 이영하 선수, 김동지 선수도 그랬고요. 곽빈 선수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우리 7명, 그러니까 특히 이제 투수는 전민현 선수까지 4명이잖아요. 두산 느낌이 나는 선수는 사실 육선엽 선수가 좀 나요. 그래서 육선엽 선수랑 김태현 선수를 네. 두산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또 제 의견도 좀 어느 정도 생각, 제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본 두산 느낌이랑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은 뭐 김태균 선수로 많이 뭐 치우친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드래프트 당일날까지도 모르죠.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변수가 있으니까. 네. 두산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히든카드라고 뽑은 선수가 김유성 선수였었어요. 그 김유성 선수가 이제 150km 이상의 공을 던지면서 대학 졸업을 했고, 나름 제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갖고, 선발 투수든 어디든 기용을 하려고 했는데, 1군 무대 막상 와보니까 제구가 안 됐단 말이죠. 네, 어려워. 네, 어렵단 말이죠. 네. 하다못해 SSG에도 이제, 송영진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이로운 선수 또한, 150km 가까이 던지고 제구력도 굉장히 좋은 투수 중에 한 명이지만 필승조 역할에서 중간 허리 역할은 해주지 지금 위치는 아니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런 전체적인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육선엽 선수보다는 김태균 선수가 제구력이 조금 더 나은데 그러면은 김태균 선수로 좀 더 기울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어디죠? 롯데. 자, 저는 김태견이 두산입니다. 네. 네. 저는 김태견이 두산이에요. 그리고 황준서는 이제 한화. 그러면 저도 더 어렵게 가겠습니다. 저도 네. 1라운드 황준서, 2라운드 네. 김태견으로 가고요. 자, 네. 3라운드부터 전쟁으로 가겠습니다. 누구야? 3라운드부터. 네. 3라운드. 롯데. 용희 위원님부터. 아, 저부터요? 네. 또 진행을 해주시네요. 네. 네. 저는 전민우 선수 할 것 같아요. 전미르? 네. 롯데가 전미르? 저는 전미르 선수 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의 시각은 다르겠지만 타자 쪽에서, 야수 쪽에서 좀 더 성공 케이스를 바라보고 지명하지 않을까? 둘 다 가능하니까. 투수가 안 되면 야수를 해도 되고, 야수가 안 되면 투수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전미르를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오로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네,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3라운드까지 이제 황준서, 김태균 선수가 빠지고 네. 제 타이밍까지 왔으면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육선엽 선수를. 저는 육선엽 선수를 뽑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냥 아 뭐가 있어. 공을 던지는 모습만 보고 매료돼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가능성? 네, 가능성을 보고 육선엽 선수를 뽑겠습니다. 육선엽 선수, 근데 신체 조건도 너무 좋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삼성. 네 번째. 전미르 선수. 전미르? 네. 전미르? 저는 네. 뭐 얘기한 것처럼 육선엽이죠. 이 순번. 결국에는 이 네 명의 선수가 그냥 순번만 다르지 1라운드급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순번만 이제 구단마다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맞아. 우리는 또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게 구단의 입장, 상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쪽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내 의견으로서는 이 구단에서 이렇게 가져가겠다. 또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서 지명을 해야 된다 하면은 난 이 선수를 지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팬분들은 또 팬분들의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가 NC네요. 아쉽게도 지금 맨 밑에 야수 3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수 3명을 투수 지명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NC 기아 KT 이 뒤에도 투수를 지명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7명만 다루다 보니까 지금 당장 1군 무대에 가장 가까운 선수는 박지환 선수가 좀 가까워 보여요. 네. 네.
약간은 이 공격하는 배팅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1군 무대급의 투수들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박지환 선수밖에 없어요. 근데 툴 플레이어로 봤을 때는 여동건 선수가 또 좀 높아요. 아, 확실히.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왜 이승민 선수 왜 빼요? 이승민 선수는 사실은 이 내야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선에는 조금은 여동건 박지환 선수보다는 조금은 다음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다음. 지금 즉시 전력감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여동건 선수한테 갑니다. 이게 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툴 플레이어로서 더 높은 여동건 선수에게 좀 더 많은 점수를 줘서 저는 다섯 번째를 여동건 선수로 지명을 네,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의견이 같은데 저는 여동건 선수를 보면은 약간 안치홍 선수 느낌을 롯데 안치홍 선수 느낌 나고 박지환 선수를 보면은 박성환 선수의 느낌이 약간 이미지가 그냥 이미지만 왜냐면은 박지환 선수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여동건 선수랑 이 두 선수의 이 어떻게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박지환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이기는 해요. 예. 네, 맞아요. 안정적이고 여동건 선수는 2루수로서의 가능성이 이렇게 좀 더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수비 안정성에 있어서는 박지환 선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팀마다 공격력이 우선이야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은 여동건 선수가 우선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공격력이요? 이제 타격에 있어서. 타격에 있어서. 예, 연습하는 타격 모습, 일정한 그런 자기만의 그 타격 메커니즘을 흐트러짐 없이 보여주면서 연습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동건 선수가 타격 쪽에서는 좀 공격적에서는 조금 더 낫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야, 이것도 되게 갈리는 거예요. 네. 저는 타격 능력은 박지환 선수가 더 낫다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 이제 여섯 번째 지명을 하게 되면 뭐 순번이 뭐 그냥 이변이 없겠네요. 그대로, 그대로 박지환 선수 일곱 번째 이승민 선수 이렇게 2순이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환 선수의 이런 수비 능력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 이 선수들이 여동건 선수, 박지환 선수, 그리고 이승민 선수 또한 포함해서 이승민 선수는 뭐 어느 하나만 딱 던져주면은 또 타격 부분에서는 이제 힘도 있고 장타력도 갖고 있고 외야에서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 장점들 수비는 연습을 이제 하면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안 는다라는 거는 밥만 먹고 야구하고 연습하고 하는데 그게 안 늘 수가 없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가.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타력을 뽑아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바탕으로 많은 훈련과 그런 트레이닝 이런 게 좀 더 더해지면은 제2의 이병규가 나오기를. 오늘 이 전미르 선수의 어떻게 보면 집중 영상 분석을 해봤고요. 위원님께서는 이제 야수 쪽에도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눈에서 하트가 나왔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야수 쪽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 이도류로서 또 투타 둘 다 가능한 이 선수로서 그리고 기량도 좋고 피지컬도 좋다라는 의견을 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기도 좋다. 수비도 잘할 수 있다. 유격수. 맞아요. 유격수 출신에 뭐 수비 걱정 없다. 내야수. 그렇게 보니까 더욱더 좀 뭔가 팬분들의 기대치 그리고 KBO를 이끌어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차세대의 그렇죠. 선수로 좀 자리를 매기는 라이징 스타로 올라올 수도 있죠. 맞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용의주도에서 한 주간의 이슈거리 야구에 대한 이야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로 반대로 하네.